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 주제 예측 객관적인 우수성과 더불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의 가벼운 소개입니다. 당선 파워랭킹 1위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받는 것이 맞다 싶은 후보 바로 금속 유기 골격체와 망상화학 입니다. 이 분야 가장 유명한 연구자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화학과의 오마르 야기 교수님입니다. 보통 마프라 줄여 부르는 금속 유기 골격체 연구의 핵심이며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많은 내부 공간과 아득히 넓은 표면적을 갖는 구조체에 대한 연구인 망상화학을 시작한 분입니다. 모든 물질은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는 탄소가 핵심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림 속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를 유기물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존재해야만 유기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기물은 그 외의 모든 물질 의미합니다.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 중 탄소에 대한 엄밀히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있는 물질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DNA나 당 분자들, 고분자, 그외 다양한 동식물 추출 분자들은 모두 유기물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소금이나 광물, 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은 무기물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지만, 함께 작용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무기화학 분야에서 시작된 유기금속화학이 여기 해당하죠. 만약 무기물이 작고 단단한 금속원자 등에 해당하는 벽돌이라 가정한다면 연결과 결합에 용이하며 유동성 있고 다양한 유기물은 이들을 채워 연결하는 시멘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유용하지만 이들이 결합한다면 더 특별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자의 입체적인 모양이나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구슬과 막대로 이루어진 교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경우 유기물을 목표로 제작된 교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슬의 색이나 크기는 다양하지만 연결될 수 있는 개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분자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넘어선다면 미약적이고 대칭적이며 독특한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형 자석과 막대를 이용해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금속과 연결 분자의 복합적인 사용이 이와 동일합니다. 작고 단순한 탄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결합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금속은 결합의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개의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음에도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는 특징으로부터 배위 결합을 잃어 유기 금속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오마르 야기 교수를 비롯한 마프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어차피 연결이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결합이 가능한 금속과 한 분자가 두개 이상의 연결이 가능한 유기물을 섞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조의 각 꼭짓점마다 금속이 위치하며 그들을 연결하는 모서리는 유기물인 셈입니다. 모식도를 보더라도 내부에 반복적인 빈 공간이 생겨나며 모든 노출된 표면으로 인해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유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역시 수십 종이 넘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각기 다른 구조와 크기, 표면적을 갖는 금속 유기 골격체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넓은 표면적입니다. 한 번쯤 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녹인다고 할때 표면적의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는 각설탕을 녹이는 것보다는 곱게 갈린 가로설탕을 녹이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물질이라도 얼마나 넓은 표면적을 갖도록 가공되었는가에 따라 주위 매질이나 물질과 접촉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머프의 경우 매우 많은 기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면적 또한 엄청나게 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 1g의 마품 물질의 표면적이 무려 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한번 퍼올린 물질의 면적이 대형 경기장 전체 면적과 같은 수준입니다. 표면적의 영향은 무엇인가를 녹이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는 스펀지입니다. 눈으로 봐도 작은 구멍이 잔뜩 뚫려 있으며 물을 흡수해 내부에 간단히 담아둘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죠. 더욱이 스펀지의 화학적 성질을 조절해준다면 식기 세척 이외의 용도로도 발전합니다. 유기물 코팅 등으로 소수성을 강화시킨다면 스펀지에 더 이상 물은 흡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름이 빠르게 흡수되어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유출된 기름을 흡수해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도구로 바뀌는 셈이죠. 금속 유기 골격체의 첫 번째 활용 분야는 이처럼 흡수작용입니다. 넓은 표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중 하나는 수분입니다. 물은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작용하는 열의 양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결국 대량의 수분을 담아두거나 배출할 수 있는 금속 유기 골격체를 코팅한 냉난방 시스템은 단순한 형태에 비해 더욱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흡수에 제거하고 싶은 물질에 대해서도 사용되는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속 유기 골격체의 작은 내부 공간은 이산화탄소를 가득히 충분하며 이로부터 배기가스 배출구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흡수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냉각을 통해 드라이아이스로 바꿔 다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두 번째 활용 방식은 저장입니다. 흡수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도 볼수 있지만 단순히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에 많은 양을 채워둔 채 안정하게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음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장이 필요한 물질 중 하나는 수소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뒤를 이어 수소 내연기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많은 양 보관할 수 있을지입니다. 수소는 폭발성 기체로 유명하며 너무나 작은 크기여서 날아가기도 쉽기 때문에 저장이 가장 중요하죠. 금속 유기 골격체 내부 공간은 수소를 가둬두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도 심각한 지구 기온 상승을 일으키며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메테인의 저장에도 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흡수 이후 저장에서도 평범한 가스통에 보관하는 것보다 9배는 뛰어난 저장 효율을 보이니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용도는 화학 반응에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이 결합한 형태인 유기금속 화합물들은 다양한 촉매 화학 반응에 사용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망한 촉매들이 유기금속 화합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속 유기 골격체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거대한 크기로 제조된 유기금속 화합물인 만큼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자가 부딪히고 달라붙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표면적도 넓으니 더욱 좋습니다. 메테인 기체를 조금 더 유용한 물질인 메탄올로 바꾸거나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등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 가치 높은 반응에 대해 적용됩니다. 마지막 응용 분야는 전달입니다. 흡수에 가져둘 수 있었다면 배출 역시 가능하며 원하는 순간 원하는 장소에서 배출이 가능함을 우리는 전달이라 표현합니다. 전달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의류입니다. 약물을 무작위로 대량 투여하는 것이 아닌 정확히 배출이 필요한 부위에서 빠져나와 작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은 약물 전달 체계의 핵심입니다. 항암제를 내부에 가둬 암세포에만 배출되도록 만들거나 내부에 담아둔 아미노산으로 항암작용을 도울 산화질소 분자를 세포 속에서 생성하도록 설계하는 등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사실 금속유기골격체 분야는 많은 발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예시와 가능성이 확인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그 쓸모를 의심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발견 자체도 파급력이 컸고 이미 쓸모와 가능성이 검증된 물질이기도 하며 최근 떠오르는 인공지능의 적용마저 가능함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시 오마르약의 교수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이제껏 알려진 금속 유기 골격체 관련 논문과 정보를 학습시켰으며 이로부터 종류와 특징 관련 논문과 가능한 합성법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료 정리와 요약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CHAT-GPT 학습과 결합을 통해 실험 결정화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요소 식별을 사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87% 이상의 정확도로 말입니다. 요약입니다. 금속 유기 골격체는 금속과 유기물로 만든 그물이며 넓은 내부 공간과 표면적을 갖는 물질이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을 화학적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흡착, 저장, 전달, 표면화학 반응 모두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으로 예상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설령 이번에 못 받는다 해도 죽지만 않으면 무조건 언젠가는 받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